다른 키워드도 한번 이제 가볼까요? 가수만 여섯? 가수만 여섯. 가수만 여섯. 자, 가수. 가족. 6인조인가요? 그러니까요. 이야. 아니 가족의 뭐 그런 건가? 친척? 아, 가수 집안인가? 자, 가수만 여섯 어떤 분이시죠? 저입니다. 아, 우리 조민재님. 네. 예. 저희가 지금 예측한 게 맞나요? DNA가 좀 집안에 좀 있나요? 아, 네. 저희 아버지가. 오, 아버지가. 그 조트리오라고 옛날에. 아, 우리 그 조규만 선배, 조규찬 선배. 네, 맞아요. 아, 진짜. 저희 아버지가 첫째이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3형제이신데요. 조규자 찬자, 조규찬님, 조규만님 해서 조트리오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 어머님께서는 헤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해주셨었고요. 작은 어머님의 여동생이 가수 소인이 친척 동생이 폴킴이셔서 집안에 가수만 여섯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 맞아. 아, 맞아. 하나 없는 DNA다. 이야, 정말. 와, 완전 가수 집안이네. 와. 민재 집안은 결혼식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축가 다 불러. 그러면 민재 군이 되면은 가수만 일곱이 되는. 가족의 가수가 일곱이 되는. 가수가 일곱.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멋지네요. 그래도 민재 군이 DNA가 있기 때문에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바로 좀 이렇게 가능할까요? 저희 막내 작은 아버님의 조규찬님의 베이비 베이비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 마이 갓. 자, 잘 해보겠습니다. Let's go. 화이팅! It's been a long time. It's been a long time. Yeah. 오랜만이야. Yeah. 상상 못하겠죠. 좋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